안녕하세요. 학교, 직장, 사회에서 가르쳐주진 않지만 인생에서 꼭 필요한 지혜를 쉽고 짧게 친절히 공유해드리는 Feel Life 인생 수업입니다. 저명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인간 행복의 기본은 사랑과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일에서 행복을 느끼시나요? 또 일반적으로 하루에 3분의 1가량 보내는 시간만큼 일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3분의 1은 잠을 자고 나머지 3분의 1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나요? 자,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서 잠자는 시간을 빼고 눈뜨고 있는 상태의 생활에서 무려 절반이 일을 하며 보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대충 돈 버는 일, 먹고 살기 위해 견뎌야 하는 숙명이라고 치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가장 좋은 직업을 고려할 때 필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좀 더 우리의 인생을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10분도 안 되는 짧은 영상이지만 아주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뒷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많고 앞부분에도 역시 필수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슬레이트. 직업을 고려할 때 1순위는 바로 이겁니다. 주말과 휴가만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직업보다 내가 즐기고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이 좋습니다. 돈을 많이 주지만 내일 아침이 오지 않길 기대하는 직업보다 내가 직업을 좋아하고 몰두할 수 있는 직업이 좋습니다. 비록 받는 돈이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찾아다녔던 일을 10년, 20년 하신 분들께 물어보세요. 아니면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께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그 수많은 경험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사회 초년생인 분들, 자기 일에 굉장히 만족 못하신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직업이 도대체 어딨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가능한 일이냐고, 힘든 일도 돈만 주면 장땡이 아니냐고. 네, 잘 압니다. 그 마음. 그렇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죽기 직전 병상에서 인생을 돌아볼 때 인생에서 더 못 번 돈이 생각이 간절히 날까요? 아니면 내가 못해본 좋아했던 일들이 생각이 날까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요 다음에 나오니까 진정하시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괴롭고 힘든 일을 하는 것은 하루하루가 재미없고 고역입니다. 재미없는 일에 허무함을 느끼며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그 시간만 빨리 가기를 바랍니다. 돈까지 얼마 안 주면 그야말로 노예이고 우리는 일을 할 필요성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혹시나 돈을 좀 더 많이 준다 해도 이러한 만족도도 없는 일은 고민을 합니다. 그 일은 내 시간을 삭제시키며 기계의 소모품처럼 돌아가야 하니까요. 적성에도 맞고 만족감이 높은 직업을 찾아서 일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처음엔 돈을 좀 적게 벌어도요. 이러한 사람의 오늘 일한 행복과 직업에서 오는 만족감은 하루하루 보내는 만큼 즐겁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일에 대한 즐거움은커녕 하루하루가 지겹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돈은 생각해보면 필요한 만큼 있어도 충분합니다. 일에 만족하는 나의 즐거움은 돈으로 사지 못합니다. 행복은 어떤 궁극의 최종 기쁨이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의 만족감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마음에 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보다 하루하루가 더 행복하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받는 돈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하는 일이 좋으면 당연히 능률도 오르고 가끔 좌절해도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위기 때에도 책임을 가지고 담대하게 타계에 나갈 용기가 생깁니다. 그렇게 시행착오도 겪고 시간이 흐르면 거의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렇게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은 최고가 되는 과정이 너무 멀다고 느껴지거나 괴로움이 크지 않습니다. 슬레이트. 자, 여기입니다. 사회초년생분들. 자, 물론 다 하고 싶은 일만 바로 찾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힘든 일, 하기 싫은 일, 해야만 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하는 자본주의의 말단에서 시작을 합니다. 일을 하는 대부분의 시간이 괴롭다면 그것을 벗어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자기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봐야 됩니다. 일 마치고 노는 시간, 쉬는 시간, 게임할 시간, 술 마실 시간, 빈둥거리는 시간마다 직업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찾고 난 이후에는 그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남들보다 노력해야 주어진 비슷한 자본주의의 말단의 환경에서 비로소 여러분이 직업을 찾아내는 것이지 직업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직업이 먼저 다가오는 것을 운이라고 합니다. 직업을 이렇게 능동적으로 고려하는 과정이 없다면 계속 이미 하고 있는 마음에 들지 않는 직업 분야로 경력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자,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고 가족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고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시기가 오면은 이 상황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는 것이 사치인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돈은 당장 현상 유지를 위해서 벌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직업을 찾는 시간은커녕 오히려 그 회사에서 자르지 말라고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슬레이트.
첫 직장은 아마도 알바 또는 전공 또는 살다 보니 갖게 된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는 직장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적성이 있는지, 내가 이 비슷한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이 분야의 일이 나와 성격적으로 맞는지, 사람들과 관계를 얼마나 잘 맺고 위기 관리 능력과 순발력은 어떤지, 스트레스를 어디서 받는지, 내가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 있는지, 해당 직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등 모든 일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든 직업과 본인이 잘 맞는지, 또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하는지, 배울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서 내 직업을 꾸려나갈 것인지 등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근 이후의 시간을 잘 보내셔야 됩니다. 직업은 돈을 떠나서 즐거움과 만족, 행복한 나의 직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슬레이트. 자,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직업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알거나 바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는 곳에서 이런저런 것을 경험하고 생각하고 나와 맞는 직업은 어떤 것인지 퇴근 후에 찾고 준비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결국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꼭 돈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상향이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시도해보지 않으셔서 그럴 수도 있고 노력이 부족해서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직장, 직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보세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본인만의 속도로 맞는 일을 꼭 찾길 바랍니다. 하루라도 어서 괴로움보다 행복을 선택하는 기회를 늘 마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안녕.